안녕하세요, 시디맨입니다. 오로스 제피로스 S GX531 GW 모델을 써보고 있는데요. 키보드 좀 아래쪽에 좀 내려온 모델이고, 그전보다 좀더 얇아진 느낌도 들고, 좀더 괜찮은 느낌이 드는 노트북이었어요. 뒤쪽에 열리는 부분도 동일하게 있고요. 이거 좀 자세한 리뷰는 제가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 제가 좀 소개하려는 거는 이좀 작은 화면으로 지금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, 큰 화면으로 게임을 했을 때 어떤지. 제가 거실에 나왔잖아요? 그럼 당연히 좀큰 TV하고 좀 연결을 해보겠죠? 연결해서 한번 게임을 해볼 때 어떤 성능을 좀 보여주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HDMI 케이블 이용해서 지금 노트북에, 출력을 좀 TV로 연결시켰습니다. TV는 LG의 OLED 65인치 TV예요. 배틀그라운드 게임 해보고 있는데요. 아, 지금 망했다. 제 앞에 뛰는 사람도 있어요. 안 되는데. 저 친구 나 잡겠다. 여기도 아까 사람 들어간 것 같았는데. 나 보고 있다. 얘도 저 옆에 있어서 지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. 얘 찾고, 여기도 한명더 있는데? 나갔나? 뒤에 났다. 안 돼, 씨. 확실히 그 M16은 점사로 해도 좀 반동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거. 이 집에 있다. 나 여기 나와 있다고. 잡았어요. 아, 나 이거 들어올 때 얘들이 먼저 도착해서 나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잡았네, 오히려. 오히려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제가 여기를 제패를 했습니다. M16으로 그것도. 그 OLED TV로 한번 게임을 해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실제 연결될 때 주파수가 60Hz로 지금 연결되거든요. 그리고 지금 화면 해상도는 FHD로 낮추긴 했는데, 그래도 이 화면 해상도, 원래 해상도 자체가 그 4K이기 때문에, 화면을 봤을 때제 캐릭터도 훨씬 더 크게 보이고요. 선명도 같은 것도 훨씬 더 좋아요. 그리고 리얼 블랙을 표현할 수 있는 그 OLED TV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, 확실히 좀 검은 부분에 들어왔을 때 게임할 때도 약간 좀 느낌이 좀 남다릅니다. 색이 느낌이 좀더 진득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, 그리고 이, TV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 OLED가 응답속도 워낙 빠르기 때문에 원래 60Hz로 연결되면 화면, 그큰 화면으로 제가 연결해서 게임 많이 해봤거든요. 근데 약간 좀 버벅거리고, 버벅거린다 하긴 좀 그런데 약간 잔상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? 잔상 같은 게좀 있었거든요. 얘는 근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. 잔상 같은 게 없고, 좀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그큰 화면을 했을 때그 약간 이질감 있잖아요. 약간 좀 버벅거리면서 약간 늦게 따라오는 그 이질감. 약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노트북 성능도 그만큼 따라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. 그쵸? 발소리. 저기 있다. 잡았다. 저 친구는 좀 불쌍한 게 올라가다 맞는 거라서 저건 피할 수도 없어요. 저거는 내려오더라도 맞는 거고 저한테. 어디 올라간가 이건. 총좀 쏴보자.
제 멀리 있는 거 저거 보는 것도 좀 크게 잘 보여서 맞추는 것도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. 배틀그라운드 게임만 해봤지만은 다른 게임 할 때도 노트북 연결시켜서 이렇게 자주 게임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. 나중에 무선으로 좀, 전송하는 게, 이게 지금 이미 나와 있긴 하지만, FHD까지. 무선으로 좀 연결시켜서 하는 것도 많이 보급되면은 게임할 때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, 이거. OLED TV 있으신 분들은 한번, 노트북 있으시면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. 물론 게이밍 노트북으로 연결시켜야 체감 성능이 더 좋을 겁니다. 일반 노트북 연결시키면 아무래도 좀그 노트북 화면 기본 화면 출력할 때도 좀 버벅거린다면은 이렇게 큰 화면도 출력하면 더 버벅이거든요. 그래서 좀 성능이 좋은 노트북 있으시면 한번 연결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이걸로 마칠게요. 네,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